안녕하세요, 여러분. EnglishinKorean.com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Thanks everyone for stopping by this edition of my video diary or 5분짜리 과외. I changed the name. It started out as 동영상 일기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좀 생각하고 나서 그냥 과외로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이름을 바꿨지만 오늘 처음으로 진짜 동영상 일기처럼 진행하려고요. 오늘 공원에 가서 산책했거든요. 거기 독립문 공원이라고 있어요. 신촌 근처에 있어요. So I stopped by the park today and took a walk. So 그거랑 관련된 표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So 일단 우리 사진 하나부터 볼까요? 제가 처음 거기 갔을 때 가서 보니까 지금 유세하고 있었던 후보 있었어요. 그 정치인 거기 유세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그 사진 하나 봅시다. 네, 그래서 그분 하시는 행동이 영어로 canvassing이라고 해요. So canvassing one's district이라고 많이 쓰고 campaigning이라고도 합니다. So 출마했을 때 he joined the campaign이라고 해요. He's begun his campaign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나가서 선거구에서 선거 구민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러는 행동은 영어로 canvassing the district이라고 해요. So 선거구 district, my district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후보의 관점에서 봤을 때 my district 또는 my constituency이라고 합니다. So 선거구민, 거기 선거구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he's my constituent. 그러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he's my constituent이라고 합니다. Okay, so 그런 장면 봤고 그 다음에 제가 한그 건너갔을 때 when I was crossing the street 간판 하나 보고 사진 찍었습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거기 무단 횡단이라는 단어 나왔죠? 영어로 jaywalking이라고 해요. 한 단어입니다. jaywalking. 그래서 이렇게 그 신호 기다리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을 때길 건너가는 거는 jaywalking이라고 해요. So 그것 때문에 만약 벌금 내야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I got a fine, right? 벌금 당했어요. I got a fine for jaywalking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금지 is forbidden 이라고 하면 되겠죠. So 무단 횡단 금지. Jaywalking is forbidden 또는 뭐 no jaywalking 이라고 할수 있겠죠. Okay, 그 다음에 모여서 앉아 계시는 소풍 그 나온 할아버지 할머니도 봤습니다. 그 장면 좀 볼까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소풍이라는 단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소풍하고 피크닉의 차이점 뭐냐면 음식 없는 피크닉 없어요. 피크닉 자체가 그 도시락 이렇게 들고 음식 들고 공원에 갔을 때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친구하고 이렇게 둘러 앉아서 그냥 얘기 나누고 그렇게 노는 거는 피크닉 아닙니다. 음식 없으면. 근데 영어에서 다른 단어도 많아요. 그러니까 산책 나가는 거는 to go for a stroll in the park이라고 할수 있어요. stroll이라고 하고. 그리고 to go for a walk, to take a walk, to hang out in the park. 근데 음식 있을 때만 피크닉이라고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사진 볼까요? 네, 거기 보신 것처럼 꽃이 지금 피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영어로 The flowers are in bloom 이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이렇게 꽃이 지금 피고 있다, right? 그럴 경우에 조금 진행형 같은 말투 쓰고 싶으시면 그러면은 the flowers are blooming all across the country. So right now, flowers are blooming all across the country.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사진 봅시다. 오케이, so 한꺼번에 그 공원 구조 다 보이는 사진이었죠? 한눈에 온 공원, 공원 다 보이는 사진. 그러면 영어로 한눈에 at a glance 이라고 많이 써요. So at a glance, you can see the whole layout of the park. So 구조는 structure이라고 하기도 하고 layout이라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layout 조금 더 적합합니다. So this is a picture that, at a glance, shows you the entire layout of the park. Okay, 그리고 또 우리 방금 이렇게 개하고 산책하러 나오신 두 분 봤죠? So 그렇게 하는 것도 영어 정해진 표현이 있어요. To take the dog for a walk. So, did you walk the dog today? 이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 강아지 데리고 나갔어요 오늘. Did you walk the dog? So, taking their dog for a walk. There's a couple who had taken their dog for a walk and were hanging out in the park, enjoying the lovely weather.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Okay, so 우리 지금 공원이랑 관련된 표현 다 봤네요. If you have any other questions, okay, 다른 기타 뭐 표현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Thanks for stopping by. See you next time. Bye-bye.